안녕하세요. 킹크리즈입니다. 오늘은 랑콤의 2012년 스프링 컬렉션 인러브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 블러쉬 인러브 소개해드릴 거예요. 색상이 10번 빼쉐 주주였나요? 요 색상 제가 불어를 못해서 요 컬러는 엠마 왓슨이 그 화보에서 사용한 그 컬러예요. 보시면 이때까지 보셨던 거랑 다르죠? 종이로 된 케이스고요. 열어보시면 이렇게 거울과 함께 제품 이렇게 색상이 되어 있어요. 여기 지금 여기는 반짝이는데 여기는 왜 안 그렇지 궁금하시죠? 여기 지워지는 거예요.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펄이 위에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는 그 느낌 반가운 느낌으로 이제 한두 번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그 펄이 지워지고 나면 밑에까지 있는 게 아니라 위에만 있어서 지워지고 나면 이렇게 중간에는 약간 하이라이터 색깔이 있는데요.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위 이런 C존 같은데 되게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. 지금 요 색상이 가장 비슷하게 보이네요. 제 화면에는 약간 살구색과 핑크색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컬러고요. 여기는 딱 그 코랄로 느껴지시는 그런 이 컬러는요.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발라서 예쁠 수 있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. 지금 여기 보시면 In Love 랑콤 써 있는데 지금 저기 제가 써서 지워진 거예요. 제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색상이 굉장히 좀 되게 가벼운 듯 이렇게 부드러워요. 이렇게 바르면 색상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난 진한 그런 블러셔가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런 컬러고요. 제가 얼굴에 좀 특이한 거 여기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빼서 보실 수 있거든요. 요렇게. 요렇게. 그래서, 가방에서 꺼냈을 때도 그냥 요렇게 탭 잡아당겨서 거울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. 제가 볼에 한번 발라볼게요. 처음에 저는 딱 봤을 때, 와, 색상 그냥, 좀, 자연스럽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펄 있는 부분이 여기 끝까지 안 가겠구나 그 생각했고 이야 이런 생각했어요. 근데 바르고 나서요 으아 예쁘다 그랬었어요. 웃으시고 애플존 귀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녹아들듯이 발라주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서 은은하게 이렇게 물드는 듯한 느낌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. 보시면 여기 지금 색상 피치 색상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지금 바른 곳과 안 바른 곳 여기에서부터 은은하게 이렇게 싹 그 스며드는 듯한 이 색감 진짜로요. 우리 블러셔 조금 잘못 바르면 너무 왜 색상이 좀 얼굴이랑 동떨어지는 듯한 저 여자 너무 많이 발랐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. 근데 요거는 되게 은은하게 발려요. 근데 그 발리는 그 색상이 되게 왜 짙게 빡 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좀 환해 보이는 듯한 그렇게 발리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컬러예요. 그리고 너무 핑크도 아니고 너무 피치도 아니고 딱 혈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색상이라서요. 아마 어느 분들이 어느 톤이 바르셔도 아주 예쁠 만한 그런 컬러고요. 피부 희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순수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 거고 그리고 약간 좀 까만 분들한테는 이 컬러가 좀 건강하면서도 좀 그 깨끗해 보이는 느낌 있죠.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뒤로 갈수록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이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.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블러셔 아니고 정말 사랑에 빠져서 발그레한 그 소녀의
볼 그런 느낌을 딱 주는 굉장히 색깔이 예쁘고요. 진짜 저는 만약에 인너브 컬렉션 중에서 다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전 이거 고를 거예요. 정말 잘 나왔어요. 이 블러셔는 제가 진짜 블러셔는요.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 써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건 솔직히 두 번째 치고 블러셔는 정말 제가 꼭 써보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진짜 블러셔 하나는 진짜 잘 나왔어요. 요거는 아마 매장 가셔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면 진짜 반하실 거예요.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제품이니까 한번 매장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해드립니다. 아, 좀 블러셔를 잘못 바르시는 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바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얼굴에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아주 잘 나는 그런 아주 좋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매장에서 한번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또그 발그레한 소녀의 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인러브 컬렉션의 블러쉬 인러브 소개해드린 10번 빼쉐 주주 소개해드린 킹크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